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정치인에게 이번 국힘당 상황 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김정식 젊은 정치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인으로 있다가 대변인으로 이번에 있다가 강서구청장 저희가 선거에서 지다 보니까 네. 일갈 사퇴를 했는데요. 아, 일가 사퇴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청년 정치인이라고 말씀해 청년 주시면 맞을 것 정치인,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청년 정치인이 볼 때,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국힘당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패배를 개혁한다고 한다는 게 이제 당직 개편인데 대표하고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고, 임명직만 교체했는데, 그거, 맞아요.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저는 사실 이번 선거 저도 김태우 구청장 후보랑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주 들려다봤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물론 선거의 패배가 저희 정당에 있겠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지도부를 다 교체해야 된다는 등, 뭐 대통령 탓이라는 등,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탓까지 나가는 건 너무했지. 그 그렇죠. 구청장 선거인데, 물론 강서구가 저희한테 정말 험지긴 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저쪽에서도 딱 이미 어차피 자기네들이 이길 거 아니까 이재명도 직전에 가서 뭐 진교훈 후보 이렇게 손 잡고 들어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은 어차피 자기네가 이길 걸 알고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국민의힘을 어떻게 흔들까 이거를 다 계획을 짜놨는데 예. 그거를 내부에서 또그뭐 적들과 함께 부안해동하는 세력들이 또 똑같이 누굽니까 지금? 이준석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준석 오늘 그 기자회견 했던데 아유 오늘 눈물의 울었네요. 기자회견 그거 어떻게 봤어요? 사실 저도 객관적으로 저도 이제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 여가부에 대한 의견이라던가 뭐 R&D 예산삭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 여당이 조금만 더 이렇게 완급 조절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공감은 해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전부 다 정말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 시점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네.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요. 네.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라던가 뭐 정율성 동상 이런 거 떠나서 뭐 호남 얘기 이런 거다 저는 왜이 얘기를 지금 하나?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지금 본인에 대한 제명 안건을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거기에 좀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네,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그 박정훈 대령 사 관련해서 최상병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사실 저는 박정훈 그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봐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우선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하기는 했는데 그 다른 라인에서 이거는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 근데 이미 법무부 장관, 아니 그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 계시다 보니까 차관급에서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잠깐 경찰로 그 수사 자료를 이첩하는 거를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냥 갔다가 자기 공명심 때문이었는지 뭐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그냥 경찰에다가 다 수사 자료를 넘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항명이라고 항명 사태라고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 최상병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터뜨리고 박정원 대령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민주당이랑 정말 정확히 똑같은 스탠스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부터가 자기가 당대표일 때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를 받을 때, 아니, 이거는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조직의 내부 수사기관이든 감찰기관이든 거기에서 그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린 판결이 결코 옳지는 않다라는 걸 스스로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번에 박정훈 대령 이야기를 갖고 오면서 정확히 자기가 욕했던 윤리위원장이랑 똑같은 사람이 박정원 대령인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 자기한테 억지로 껴맞추면서 거기에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동정심에 호소하는 거는 이 눈물 어떻게 평가? 눈물만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연기입니까? 아니면 악어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가증스러운 뭡니까? 아니면은 진심의 눈물입니까? 어떻게 평 저는 눈물? 그 쇼인지 진짜인지를 떠나서요, 최상병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터트리면은,
정작 최상병의 부모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겠다라고 하신 게 마지막 발언이었어요. 예. 근데 그 부모님들도 정말 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고 살아내시고 계신데, 예. 본인이 뭐라고 거기 나와서 최상병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터뜨립니까? 그 눈물은 연출된 뭡니까 그거야? 저는 그 부모님 유가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울음을 어떻게든 참든가 그 타이밍에서는 절대 울어서는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절대 울어서는 안 됐군요. 그 타이밍에서만큼은 말이죠. 예, 그리고 그거는 없습니다. 저 이준석이가 예. 지금 강서구 청장 선거 예. 국힘당이 패하니까 때는 요때다 하고 기자회견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서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본인의 딱 지금 재기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뭐 재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젊은 청 저는 뭐,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예. 예. 거기 이준석의 의견에 동조하는 젊은 정치인들도 있습니까? 없죠? 아, 그 있죠? 그 내 말이 말 있잖아요. 아, 천하용인인지 뭐 예. 예. 그 본인이 뭐 배너라고 막 하면서 부리고 다닌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걔네들은 아직까지 이준석 옹호해요? 오늘 그 기자회견 장소를 잡아준 것도 허은하 의원이라는 말이 있던데 제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도 이준석을 그 본전을 봤는데도 그러네? 뭐 본인들이 지금 그냥 뭐 결사항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왜 대통령이랑 싸워요? 그 나라를 진짜 망하게 만드는 민주당이랑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러게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제 이준석이 제명해야 된다고 청원 뭐만 육천 몇 명인가 모았던데, 네. 그거는 지금 국힘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서명을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냥 아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해서 제명을 안 해도 어차피 다음 선거 때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많이 참아온 부분도 있을 테고요. 네. 둘 사이에 앙금이 되게 많은 걸로 저도 얼핏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그냥 정치 활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뭐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그 결과를 수용을 해야겠죠.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지키겠다고 모였던 뭐 시위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쪽도. 예. 근데 그때 뭐 7명이 모였네, 10명이 모였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도 스스로 뭐 아,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안철수 의원께서 하시는 거에 뭐 그렇게 수만 명이 동조를 했다면 본인의 위치가 어떤지 이제 알아야죠. 안철수 의원도 아니면 아니요,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이준석이가 그러면 지금 그런 안철수 의원의 그런 서명 행동은 안철수 의원을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군요. 예,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저뭐 전부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나와가지고 뭐질 거라는 등뭐별 말을 다 했어요. 18% 진다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맞았지만 네. 내부에서부터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면은 네.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 투표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 핸드폰을 사러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삼성 뭐 예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사실 우리 거보다 아이폰이 좀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예. 아, 삼성 핸드폰을 사고 싶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지금 김정식 청년 정치인은 지금 실례지만 몇 살이죠? 저만 36세입니다. 그럼 이준석하고 지금 뭐한살 차이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2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두 있어요. 살 김정식 군이 아래죠? 예, 제가 아래죠. 그럼 뭐두살 차이면 뭐 도끼 객끼인데 고 또래 국힘당에 이제 청년 대변인도 있고 뭐 많잖아요. 예. 그 이준석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이 압도적으로 많을 텐데 뭔가 이준석을 정리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놀게? 이게 그 언론에서도 저는 좀 의문인 게 네. 이거 물론 의혹이고 아직까지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성접대 의혹이 있잖아요. 네. 성상납 의혹인가요? 네. 근데 그게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패널로 쓰고 뭐 초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잘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 의혹 이후로 많은 청년들이 솔직히 한숨만 쉬었거든요. 당내부 청년들은요. 예.
이런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이준석 전 대표랑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그뭐 잘. 전 대표 자뭐 빼세요. 빼도 되는 거 아닌가? 이준석이지 뭐그전 대표 그 아니 그때 그 공정하게 됐다고 봐요. 저뭐 지금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아 그때 저 당심에서는 나경원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잖아요. 근데 그거 되지도 않는 그 역선택 여론조사로 이준석이가 된 건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 추이를 너무 비중을 많이 크게 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민심이 왜곡되고 예. 오히려 좀안 좋은 결과. 그 당시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경쟁력 있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 근데 또 이제 그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이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도 되게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이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뭐 무슨 친일파라는 등 뭐라는 등 어마어마한 공격을 갖다가 뒤집어 그러니까, 씌웠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 이미지가 조금 안 좋은 여성보다는 뭐 젊고 뭐 하버드 나왔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해 줘 보자라는 그런 당내 어르신들의 그런 좀 의지가 반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 20대, 30대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잘 갖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어쩌다가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는 자기가 무슨 황제인 것처럼 아예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나 진짜 안타까워요. 이준석이가 왜 이렇게 이 시점에 이제 선거 지니까 꼴떡대는 게 공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노원에 계속 나올까요? 아니면 딴데또 경상도 꼴떡대나요? 뭐 대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있었죠. 예. 그 당내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공천은 안 주겠죠? 어떻게 봅니까? 거기 당에 그래도 그거는 깊숙이 전혀 관여하는데. 모르겠는데 사실 예. 공천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다 이제 경선을 아마 하게 될 거고요. 본인도 뭐 노원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스스로가 코너에 몰려 있다고는 아는 것 같아요. 김종인 그 뒷배가 김종인 그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끝나면 진짜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당선되는 결과를 생각을 하겠죠. 본인도 총선 뭐안 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 되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되기는 어떻게 어때요? 국민이 저뭐 찍어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아, 부정선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나? 근데 민주당에서도 받아줄 리가 없죠.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 청년 정치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같은 또래 청년 정치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했네요. 준석아, 민주당으로 가라 그냥.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